네, 이번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 내년도 경제 전망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연말이 됐네요. 이런 네. 시간 갖다 보니까요. 벌써 자, 먼저, 네. 자, 내년 전망하기 전에 네. 일단 하나 고비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2월 FOMC가 남아있는데 관련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뭐 지금 최근 흐름들을 보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네.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관건은 뭐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점도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올라온 데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내년 하반기 중에만 50bp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 2024년 1월까지 열어놓으면 60bp 금리 인하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23년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게 예상된 상황에서 24년 점도표도 좀 상향 조정을 할 경우 네. 이 둘 간의 격차가 50bp 이내로 좁혀진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가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피봇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나,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그널 플러스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아마 12월 FOMC는 시장의 긍정적이보다는 좀 다소 매파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지고 있고 2023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너무 과하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FOMC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를 지배한 단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 내년에 경기 침체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얼마나 온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네.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경기 경착륙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가셔야 될 경우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의 방향성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한국 수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 건 이번 달이 11월 달이 처음이고요. 네. 한국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한 것도 딱 두 달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 이제 경기 바닥이다라는 시그널보다는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저는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경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경기가 아직까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이런 것들이 되돌리는 과정이 거친 뒤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데 따른 긍정적인 변화들이 2023년 시장의 반전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리 인하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상저, 하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2023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1분기를 저점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저하고지만 2023년 들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비중 확대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2023년 1분기 저점을 통과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경기가 악화되는 데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이 좀 전환되고 즉 다음 빠르게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고 그로 인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리고 2분기를 지나면서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면 저희는 내년 1분기 저점 통과 이후 코스피가 다시 한번 2600선을 향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1월, 10월부터 최근까지 나왔던 그 흐름들이 아마 내년은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시장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선
경기는 괜찮은데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좀 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되돌림 과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1분기 이후에 저점을 통과하고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아무래도 뭐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환율 가장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외국인의 수급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본다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본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원화 강세도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에 있어서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만 경기가 너무 좋다.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세 번째로는 네, 유럽과 중국 경기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자,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이 세 가지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 흐름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하거나 침체로 들어간 이후에는 달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 6년까지 약세를 보였다는 점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2023년 1분기 중에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저희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압도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다는 점들이 달러 강세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는 미국 외적인 특히 중국의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경기가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중국은 올해 내내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금리나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에 따른 효과들이 아마 시차를 두고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는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는 특히 원화 강세가 달러보다도 조금 더 전개되게 될 경우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따라서 내년에는 1분기를 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약해지면서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강해지는 그런, 그에 따라서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이 주목받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1분기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추세 반전의 변수로 반도체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도주로 등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업종에 있어서 탑픽을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희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실적 턴어라운드 내년 하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 실적이나 업황이 너무 안 좋음에 따라서 캐펙스 컷,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턴어라운드 과정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수요가 우위로 돌아서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재고가 소진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고 소진과 더불어서 업황이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2016년, 17년 내 당시와 비슷하게 지수를 이끌어가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코스피 전체 이익 개선 중에 60% 가까운 이익 개선 기여도가 반도체 한 업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2016년, 17년과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아마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분위기 반전,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추세 반전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돼야 저희 우리 지수도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어떤 업종들이 주도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외에도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는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정리드리면 반도체를 탑픽으로 해서 네,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방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24년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인데 여기에 압도적인 1위가 반도체고요. 그 뒤를 잇는 게 화학,
IT 가전, 자동차, 상사 자본제, 은행 소프트웨어 업종들입니다. 이 업종들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반도체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방산,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업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내년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 탈세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투자를 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육성 산업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탑다운적인 측면에서나 바텀업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주목하는 업종이라서 너무나도 뻔한 업종이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내년 그리고 2024년까지는 이들 업종이 슬림화된 상태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을 들어주셨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시장이 지금 리오프닝을 선언하면서 굉장히 좀 활기띠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뭐 경기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중국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2023년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 아시아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중국이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미국 경기가 양호하다라는 것 그리고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과도했는데 이번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증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아마 시장을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15일 오전 11시에 중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폭을 더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때는 방역에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좀 후퇴할 수밖에 없어서 좀 조심해야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정책과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큰 상황이지만 조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